야충 10라운드로 전개가 되겠고요. 육동훈 선수는 사우스포예요. 예. 거울처럼 마주서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톡! 아. 날카롭게 육동훈. 육동훈 선수의 날카로운 왼손 펀치 아주 좋아요. 네. 더블째 레프트는 좀 짧았고요. 차준 선수 다음 경기 준비하십시오. KBR의 원주 차준 선수 다음째 레프트 뒤로 살짝 빠지는 히로티토 레프트 라이트 육동훈 선수가 최판에 등극한 뒤에 펀치가 더 날카로워졌네요. 예. 톡! 짧게 톡! 살짝 물러납니다. 자, 어트로. 네. 네, 바디샷 짧았고요. 네, 조금 이제 경기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예. 파악하고 있는 초반 라운드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육동훈 선수인데요. 자, 브레이티. 자, 바디 피해갑니다. 티토 선수가 우프리고 있기 때문에 육동훈 선수가 찬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브레이티. 자, 레프트. 자, 뭐 토연타. 자, 육동훈. 거리가 있었고요. 자, 브릿지. 자, 다음째 브릿지. 자, 브릿지. 자, 이렇게 티토 선수가 전혀 공격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비 위주의 경기를 티토 선수는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동훈 선수는 어떻게든 견고한 티토 선수의 네. 가드를 뚫고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랍툰. 다음자 랍토 나가고요. 발이 잡힌 나가는 히로티토. 네, 드라이케 1라운드 공을 이었습니다. 자, 일단 초반 탐색전은 끝이 났다 네. 볼 수 있게 히로티토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아직까지는 좀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로 살짝 육동훈 선수의 스피드를 감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한 수비를 하면서 네. 아주 웅크린 자세를 풀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주에 브라이팅 러프트 자, 파디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육동훈 선수도 티토 선수의 그 휘두르는 주먹이 있기 때문에 공격 후에 가드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육동훈 선수. 자, 볼째. 네, 잽 좋아요. 예. 저런 잽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돼요. 랩쉽 짧습니다. 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육동훈. 자, 브릿지. 자, 토! 네. 좀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육동훈 선수가 유인하면서 펀치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브릿지. 브레이트 공격 짧게 들어가보는 히로티토
비롯을 합니다. 육동훈. 아, 연타시도. 육동훈 선수는 서둘지 없어요. 네. 스피드에서 앞서기 때문에 아주 차근차근 공격을 시도해 나가면 될 네. 거예요. 자, 볼잼. 아, 잼으로 계속 밀고 들어간 육동훈. 잘 피해갑니다. 나무토! 네. 자, 레프틴. 도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육동훈 선수의 그 빠른 스피드를 네. 웅크리면서 잘 차단하고 있어요. 아, 히로티토는 지금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육동훈 선수가 라운드 공격이었습니다. 자, 2라운드까지 이제 몸을 좀 풀었다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두 선수들 몸이 완전히 풀린 상태고요. 예. 이제 좀 더 육동훈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으로 좋은 펀치를 적중시켜야죠. 네. 3라운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레프트. 히로티토 선수도 좀 적극적인 공격 운영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육동훈 선수가 접근하기가 힘든 게요. 각도 없는 펀치를 구사하는 히로티토 선수의 그 주먹을 네. 의식하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인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브리, 다브리드 잼. 자, 원투로 살짝 빠집니다. 자, 레프티 크게 휘젓는 육동훈. 아주 시합을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브리진. 다음은 두 연타, 네, 램톤.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어요. 자, 브리진, 네, 램톤. 좋아요. 네, 나 육동훈. 램톤. 네. 네, 좀 더 저렇게 빠르고 강력한 펀치를 구사해서 티토 선수를 네. 압박을 해야 돼요. 레프티. 자, 레이티. 다운 투 파티 밀어냅니다. 자, 레이트. 이렇게 해서 선수의 전체적인 공격이 좀 짧아요. 네. 거리가 미치질 못하고 있는데요. 수비를 많이 수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그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브리젠. 자, 오토 파티 피해갑니다. 육동훈. 자, 잘 피해가고 있는 육동훈 선수고요. 자, 랩젠. 30초. 자, 랩젠. 자, 파티. 네, 육동훈 선수가 바디샷 좋은 주먹을 갖고 있어요. 바디샷도 네. 많이 좋고 네. 다양한 공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라이트 잽 가고 레프트. 자, 머리 고 지금 히로티토 선수 거리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육동훈 선수와 히로티토의 대결. 4라운드. 자, 파티. 로블로예요. 네, 벨트 아래. 히로티토.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큰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계속해서 박스. 자, 랩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살짝 뒤로 불러서는 히로티토. 자, 파티!
나온톡 합니다. 달랍티. 육동훈 선수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예. 정확한 펀치를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죠. 자, 브릿지. 자, 계속해서 빈 틈을 들여다보는 육동훈 선수인데요. 자, 브릿지. 짧게 치고 돌아서는 육동훈. 나 라프트 크게. 네, 각도 없는 네. 펀치를 티토 선수는 구사하고 있어요. 저런 펀치를 수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동훈 선수가 많이 조심스럽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밀고 들어옵니다. 육동훈. 랩킹. 아, 코너 쪽으로 몰리고 있는 히로키토 돌아서는데 오. 어허. 팔목 팔꿈치인가요? 팔꿈치에 부상이 있나요? 예. 펀치 들어오다가 무리가 네.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팔꿈치에 부상이 있나요? 닥터 체크가 네. 있어야 되겠어요. 1번 라운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순간적인 근육 경련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육동훈 선수가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는 과정이었어요. 네, 순간적인 근육 경련이 좀 온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긴장하면서 웅크리고 예. 있는 상황에서 경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육동훈 선수의 펀치가 거칠어집니다. 자, 라이트 레프트로. 자, 루프트. 자, 밀고 갑니다. 육동훈. 자, 루프트로. 자, 레프트. 피해가는 육동훈. 나와 투! 나 랩티! 육동훈 선수로서는 좀 더 압박을 해야 돼요. 예. 프로 선수로서 좀 더 강인한 모습을 육동훈 선수는 보여주면서 예. 팬들을 확보하는 거죠. 자, 원투로! 라운드 공을 이었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시작과 동시에 활발히 펀치를 내밀고 있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5라운드까지 넘어왔고요. 그리고 갑니다. 육동훈. 네. 랩트. 공격으로 나서지 못하는 히로티토인데요. 네, 수비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예. 자, 랩트. 자, 돌아섭니다. 동훈. 자, 파티. 랩트 크게 들어가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육동훈 선수가 아직 정확하게 펀치를 적중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여유를 갖고 정확한 펀치를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육동원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네. 이어갑니다. 이제 좀 더 과감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모든 파악은 다 끝났어요. 탐색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육동원 선수의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더블째 옆트 랩트 크게 빗나가는 펀치입니다. 원트로 가볍게 밀고 들어가는 육동훈. 연타 자, 바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로 티토 더블잼 목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는 육동훈 네. 선수의 펀치예요. 좀 더 자신 있고 과감한 펀치의 구사가 필요합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네. 휘두르는 주먹, 각도 없는 주먹만 조심한다면. 네. 자,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육동훈 선수 각질게 네. 지금 몰아붙여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티토 선수가 휘두르는 펀치는 있지만 충분히 방어를 하면서 강력한 펀치를 구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본인 주먹에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펀치를 구사해야죠. 자, 밀어붙입니다. 원통 연타합니다. 육동훈 돌아붙이나 육동훈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아, 역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육동훈 선수의 펀치인데요. 자, 연타! 랩하기. 육동훈 선수가 좀 안쪽을 점유하면서 압박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은 치압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네. 자, 랩치. 살짝 물러섭니다. 상대를 압박하면서 분이 더 좋은 경기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많은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뒤로 빼지 말고 안쪽으로 전진 스텝을 밟으면서 네, 네. 충분히 스피드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샷 이끌어낼 수 있어요. 다 네, 육동훈.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빈틈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네, 좋아요. 조커 랩티. 네, 끌려달리는 히로티토 선수인데요. 네, 좀 더 과감하게 자신감 있는 펀치로 육동훈 선수는 나와야 되겠어요. 네, 랩티. 아프컷 올려칩니다. 랩티, 라이팅, 랩티. 네, 저렇게 들어가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 좋은 공격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찬스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바디 좀 낮았고요. 네, 과감한 펀치를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라운드. 역시 화끈한 공격이 좀 더 필요한 네. 육동훈 선수 때요. 자, 레프트. 자, 레프트. 레프트. 거칠어지고 있는 히로 티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압박을 해야 돼요. 네. 딱 레프트. 다음은 대연타. 네, 계속해서 살짝 치고 빠지는 육동훈 선수. 자, 그렇지. 예, 모든 게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지 않아도 먼저 좋은 주먹을 적중시킬 수 있어요. 네. 자, 피해 나가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고요. 자, 원투. 네, 좋아요. 지금처럼 과감한 공격 필요해요. 단발이 아닌 연타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연타가 필요하죠. 달럽진. 파티. 자, 파티. 네. 지금 단발의 펀치가 끊기고 있기 때문에 티토 선수를 어렵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수동훈. 뒤에 나가고요. 티토 선수 동작이 크기 때문에 펀치 각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육동훈 선수가 먼저 맞힐 수 있어요. 예. 30초. 괜찮아. 달렙지 치고 빠지는 육동훈. 육동훈 선수가 동양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공격과 네. 강한 그런 면을 보여줘야 돼요. 네. 8연승 그 가운데 4K승이 있습니다. 역시 본인은 펀치력을 좀 뽐낼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펀치에 자신감을 갖고 네. 펀치를 구사한다면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8라운드 원투로 가볍게 두드려보는 육동훈. 네, 장면 다 좋아요. 자, 브레이트 레프트 파티 돌아섭니다. 자, 브레이트 네, 잽 좋지 않습니까? 잽에 이은 연결타를 적중시켜야죠. 네. 자, 파티! 자, 랩토! 자, 랩토! 네, 좋아요. 자, 충분히 스피드에서 앞서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뒤로 많이 빠질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런 연속적으로 좀 더 몰아붙였으면 하는 좀 바람이 네. 있어요. 자, 바디. 자, 피해가는 육동훈. 치고 다음 동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타를 못 치는 거는요. 네. 공격하고 단발로 공격하고 뒤로 빠지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타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랩팅. 아우, 나타오릅니다. 네. 랩트에 걸렸어요. 들어가다가 랩트가 눈에 적중됐네요. 네. 자,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9까지 랩트입니다. 네. 일어서지 못하는 이후 티토. 눈에 예. 네, 펀치를 맞고 경기를 포기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육동훈 선수가 KO승으로 경기를 이끌긴 했지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하는 시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전 9승째, 5KO승째를 만들어내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육동훈 선수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수 눈에 스쳐 맞으면서 일어서지 네. 못하는 요티토.
자신있게 하면 되는데. 이번 시합으로 승리의 기쁨보다는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을 많이 보여준 육동훈 선수의 경기예요. 아, 이쪽에 정확하게 펀치는 맞췄네요. 예. 아, 스쳐 지나가면서 그대로 주저앉는 히로킷. 빠른 스피드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트로피를 번쩍 끌어안는 육동훈 선수입니다. 그냥 타이틀에 도전하고 또 세계